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. 제가 예, 볼 때는 롯데 지안차가 소나섭이 그 가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허슬 플레이, 집중력, 뭐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. 그렇죠. 사실 소나섭이 들어오기 한 3, 4년 전인데 롯데가 뭔가 좀 뭐라 할까요? 야무지 탄탄한 야구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. 예. 지금 투지가 넘치는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투지가 다른 선수들에게 좀 전염이 되는 그렇습니다. 그런 분위기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죠. 네. 예. 그리고 몸을 차리지 않고 파이팅을 보이는 선수들 그렇습니다. 롯데도 보면은 손아섭, 전준우 이런 선수들, 뭐 은규현도 마찬가지고 네. 황재균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니까 그렇습니다. 예. 박종준은 말할 것도 없고. 예. 3볼 1 스트라이크 됐고요. 김태균이 지금쯤은 하나 노릴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린 변화로 스트라이크 집어넣었습니다. 90km의 느린 커브. 자, 이제 한번 보죠. 네. 장성호가 런앤 히트를 할 것인지. 거의 지금 피칭캠을 통해서 보면 타자 눈높이에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풀카운트 느린 땀볼이 됐고요. 자, 자 이타가 애매합니다. 1루에서 네. 김태균은 아웃입니다. 관중들도 웃음을 짓는 것은 아마 다른 선수 같으면은